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GA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특별히 여기 질문도 함께 이제 주신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BIM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말씀하신 것들이 공감이 되는 반면에 새로운 관점에서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코드화되어 가는 상황에 AI가 개발되어 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AI가 실무에 투입되면 BIM 관련 산업은 어떻게 바뀔 건지, 그죠? BIM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먼저 좀 킥오프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AI라는 것들이 명암이 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암이 많고, 일단 첫 번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딱 부딪히는 그 레이어는 뭐냐면은 이제 매스 미디어에서 많이 보는 거지. 그쵸?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아, 요즘 뭐 이런 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산업이 이렇게 바뀔 거다. 아니면 좀더 자극적인 것들은 뭐 앞으로 뭐 세상이 정말 그쵸?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될것 같은 그런 것들이 분명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행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굉장히 금융, 그러니까 돈이 되는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쪽 레이어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AI들은 다그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그 LLM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LLM의 어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비디오를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언어 모델이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파라미터를 막 넣어서 이게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이게 되네라는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튜닝하고 튜닝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정말 쉽게 통쳐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게 약간 하나의 이제 발견이고 이제 그러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이제 제너레이티브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쓰여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글이 있어. 이 글을 어떤 그 문자들을 통해서 빈도들을 파악을 하고 의미들을 유추해가지고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이 글에 대한 우리가 이 어떤 뉴스 기사를 요약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A라는 모델, B라는 모델, C라는 그런 언어 모델이 있으면 얘네들이 요약을 해주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요약하고,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고,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화된 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근처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사실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거든. 이런 음식 한번 추천해줘봐라고 했을 때는 창의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제 약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운드를 쳐서 일반화를 시켜서 저한테 줘도 정확히 뭐 문제는 없죠. 특별히.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을 여러분들은 타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전이 되는 비행기를 여러분 탑승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크리티컬 시스템에서는 사실 AI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지양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런 부분들이 모든 AI 시장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사실 현업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AI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분석형, 흔히 이야기하는 어날리시스 모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성형과 분석형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너무 한쪽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져서 일반적으로 더 마켓이 크니까 대중들 상대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임팩트가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부분들도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밸런스를 잡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해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구로서 이제 일반화돼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된다.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소프트웨어 뭐 라이노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고 뭐 벡터를 공부하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서 디자인을 코드화시키는 그런 어떤 학습과 훈련을 하듯이 그런 것들을 할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나왔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일반론적인 것들에서 점점 넬로우 다운해서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이어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짤때 뭔가 이렇게 컴퓨터한테 뭔가 일을 시킬 때 명확한 인스트럭션을 주거든요. 명확한 인스트럭션을 줘요. 예를 들면 구구단 같은 경우도 곱하기라는 게 들어오면은 이거를 뒤에 있는 숫자만큼 이렇게 그 힘을 증가시켜라. 그쵸? 그래서 3 곱하기 3은 3이라는 게 3개가 있는 거야. 그 3이라는 힘으로 그 3을 이제 가공을 하니까 9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되게 명확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세 걸음. 왼쪽으로 35도를 튼 다음에 오른손으로 15도를 올리게 되면 손잡이가 있어. 그걸 잡고 오른쪽으로 45도 돌려. 약간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유효한 데가 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항상 이 문이 내가 뭐 15도, 25도를 돌려서 그 손잡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10개의, 100개의, 1000개의 케이스가 있다면 1000개의 케이스에 인스트럭션을 다 넣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약간 되게 불합리하고 되게 멍청한 짓이겠죠. 그렇잖아. 되게 불합리하고 멍청한 짓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짜지 말고 약간 어떤 범주를 줘서 확률 쪽으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자라고 이해를 하셔도 머신러닝 이해할 때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문들은 15도에서 굉장히 많이 걸리고 15도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막 20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손잡이를 찾아보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자. 예? 근데 그게 만약에 90도까지 됐을 때, 팔을 뭐 90도까지 내려서 올렸을 때 손잡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90도까지 트레이닝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언더피팅, 오버피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문으로 인식해서 에러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글을 요약하거나 뭐 비디오를 뭔가 생성할 때는 이런 에러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경우에는 에러가 아니고 창의적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크리티컬 시스템이나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에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공지능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강의를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 여기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거를 참조를 해주셔서 좀 감을 잡고 너무 유행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어떤 카더라나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 지금 각 발견되고 발전되는 도구들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셔가지고 도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어떤 개념을 올려놓고 이걸 신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더 현업이라기보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야, 그러면 AI로 돈 버는 거뭐 있냐? AI로 뭐 하는 게뭐 있냐? 이거 마치 그거랑 똑같아. 야,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어딨냐? 건축하는 사람들은. 도시는 어딨냐?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머리를 벅벅 긁죠.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만든 건물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도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서 그러한 도구와 그런 어프로치에 무게중심을 줘서 인간들이 결정을 내리고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어떤 실현화 나갈 때그 과정들이 사용됐으면 그 프로세스가 그러하다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순하게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딱 넣으니까 건물이 퉁 튀어나와. 이거는 그냥 그 건축을 전공하지 않거나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고 여러분의 전문가들이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 디자인을 코드화시키는 그 요소 요소 부분에 중간중간 부분에 하나의 어떤 프로블럼들을 쪼개 들어가면 그 작은 문제들이 나오면 그 문제들에 환해서 내가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커피숍에 가서 어떤 뭐 오늘의 커피를 찍는다고 하자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원두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게 가장 신선합니다라고 요걸 클릭을 하면 그걸로 커피를 만들어주면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으로 친다면 예를 들면 당신은 어떤 커피들을 주로 마셨었습니까? 전에는 어떤 걸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확률적으로 그럼 요런 커피는 어떨까요? 라고 추천해 줄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 안에 그 요소 요소로 들어가서 어떤 그 하나의 함수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혹시 프로그램을 짜보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적용을 해보셨다고 친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AI가 적용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시스템 목적에 맞춰야겠죠. 그런 것들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수 있다는 거지. 가령, 이제 BIM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창문을, 저잘 모르지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희찬이 형 들어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창문들을 쫙 내가 넣었어. 창문들을 쫙 넣어서 이거를 어떤 특정 타입이라고 내가 정해놓진 않았어.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AI에 대한 어떤 사용법을 바탕으로 BIM 쪽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쭉 창문을 특정 모델을 넣지 않고 그냥 창문 A 그룹, B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 A 그룹과 B 그룹 사이즈 애매한 걸뭐 C 그룹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걸 예를 들면 이제 뭐 에이전트에 걸어놨어. AI 에이전트에. AI 에이전트에 걸어놓고 얘네들이 만약에 그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하는 거야. 요즘은 뭐 물가가 어떻게 돼서 얘네들이 가격이 좀 올랐네요. 가격이 좀 내려갔네요. 만약에 이 A그룹이란 모델을 이걸로 치환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용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모델은 B 모델에 비해서 예를 들면 뭐 사운드 프루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적하기 때문에 도로 쪽에는 놔두지 않는 거 좋아합니다. 약간 선호합니다. 만약에 좀 도로 사이드 말고 다른 사이드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양이 좋습니다. 뭐 차음이 좋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에서 그룹화된 것들을 그때그때 현장 마켓에 있는 것들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타입들을 다락다락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아주 단순하게 기존에 우리가 BIM 작업에 하던 것들을 그냥 그한 모듈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에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생각으로 제가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메인 이제 메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가끔가다 학생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너무 어렵고 이게 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갖고 오고 해외 어떤 이그잼플들을 막 갖고 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떤 코딩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내가 어떤 그 소설을 쓴다고 했는데 그걸 영어로 써서 내가 어떤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러면은 이 영어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내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들을 충분하면 영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아주 둔탁하지만 거칠지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실력이 느는 거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 가령 이제 뭐 AI 같은 경우도 그냥 모델을 넣게 되면 저는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학습을 한다는 거는 돈을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잘못되고 약간 다 이상한 그런 거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 예, 그래서 약간 학습을 하거나 그거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더 우리가 해커의 마음으로 약간 본질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주장을 하는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말고 좀 약간 학습을 간단하게라도 해보고 원리를 파악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쓸수 있겠지. 디자인하다가, 야, 요거는 약간 그러한 어프로치를 써보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학습을 하길 원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우리가 스케치업이라든지 라이너 이런 것들을 공부해도 되게 단순한 명령어의 조합으로 5만 가지 것들을 만들 5만이 뭐야? 10만, 100만 가지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거는 그 도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도구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꼼짝꼼짝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 앞으로 5년 뒤, 10년 세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AI에 대한 포비아들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뭐라고 얘기하지? 막연함들은 사실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우리가 3D 뭐 디자인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거나 뭐 모형을 만들면서 경험을 쌓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어떠한 기동량을 듣고 어떠한 마치 수학 문제를 답으로 외우는 건 똑같아. 숫자 하나 싹 바뀌면 답이 바뀌는데 수학 1번은 1번에 뭐 3.5, 뭐 2번엔 0 이런 식으로 답을 외워봤자 결국에는 숫자 문제 유형이 바뀌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그대로라도 그 예제의 숫자가 바뀌어 버리면 아예 안드로메다 가는 것처럼 피할 수 없으면 좀 학습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매스미디어로 학습을 하지 말고 컴퓨터 공학적 관점이라든지 좀 전문가들 현업에 혹은 이제 그 종사하고 그거를 공부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공부하면 이게 전혀 무섭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나한테는 고인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기회라고 제가 MZ 세대들한테도 쇼츠를 얼마 전에 만들어 드렸죠. 이 새로운 변화는 고인물들과 경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프리패스 할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거를 같이 고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젠다에 맞춰가지고 같이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우물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뛰쳐나와가지고
이거를 잘 파도를 타고 가면은 가능하다.